월간조선 5월호에 용산 국방부 비투벙커 내군 통신망도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의 놀라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부 일각에서 핵심 군통신망이 도 감청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특히 이 통신망은 기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대체할 예정인 이른바 비투벙커 내 합동지휘통제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 이전에 앞서 군통신망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수사기관 또한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.